오늘은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 것더 얻기 위하여 오늘을 바둥바둥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완악한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리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계자씨 하나만큼이라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589장 말씀 찬양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바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라는 그 간구를 하라라는 그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정말 계좌시 하늘만큼 깨달아 안다면 이 세상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알곡들 거두는 일,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 수확하는 그 일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5장 11절 말씀.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앗 이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려 하다가 실패하였죠. 그 실패한 요인을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전하여진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갖추어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시편 24편의 말씀이죠. 이 시편을 읽으면서 꼭 찬양을 부르는 듯합니다. 이 찬양 참 유명한 찬양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문들아 머리 들으라, 문들아 머리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했던 바로 찬양이죠. 문들아 머리를 들라, 모든 문을 열라. 이것이 다윗의 명령이며 또한 찬양이었습니다.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찬양이며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문제를 열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셔드리는 그런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방법을 다윗이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첫 번째 방법은 바로 레위 자손 가운데 그핫 자손이 제사장과 함께 그 언약궤를 메어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레위 자손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책임져야 되는 자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게 정결 의식을 취하고 또 거룩한 옷으로 덧입은 자가
그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레위 지파로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지며 십자가 보혈의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왜 어깨에 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언약궤는 이 조각몽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 조각몽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각몽은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금으로 그 조각목을 감싸는 것이죠. 그 정금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릇들이죠. 그러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 돌판과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한 언약을 상징하는 바로 아론의 사기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속죄소가 정금으로 만들어져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덮여진 속죄소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거룩하신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 옮기고 그 어떤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접 그것을 어깨에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 레위지파 그앗 자손임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정결하게 세마포 옷으로 주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더듬고 정결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메고 주님과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들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때를 놓치지 않고 그것 거두는 그 일꾼,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